try to get up.최신 인기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시다. 최신 인기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인기가요 톱10. 자, 금주 인기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2023년 데뷔와 동시에 힙합 외길을 걷고 있는 뚝심 있는 뮤지션입니다. 숨소리, 신발, 마찰음까지 음악이 되어 라이브 실력으로 K-POP 씬을 부스러기 하나 없이 씹어먹고 있는 08씨의 세 분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파씨입니다. 아, 이거 보고 싶었어요. 이거 보고 싶었습니다. 예, 세 분과 드디어 함께하게 됐네요. 우리 연정 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까요? 개인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씨의 위호죠. 아이쿠 실수. 위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큼발랄 비타민C 고양이 지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영파 씨의 섹시 큐티 카리스마 러블리 기린 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XXL 할 때부터 예, 러브게임의 그 허영지 씨가 항상 고정으로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뷔 전부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진짜요? 네, 혹시 허영지 선배님이 뭐 따뜻한 이야기나 조언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항상 마주칠 때마다 영지 선배님께서 네. 조언해 주셨는데 네. 저희 영지 선배님 쇼케이스도 갔었어가지고 네. 그 솔로 맞아요. 어머, 네. 그때 네. 저랑 만났어요? 네, 선배님도 네. 실제로 그 무대 위에서 막 뵀었었는데 그렇죠. 네. 개인 인사를 못했죠. 맞아요. 아니 그때 와서 좀 인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도망 다녔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저희가 아 그러면 사실은 내적 친밀감이 있네요. 그때도 맞아요. 그 현장에 우리가 같이 있었군요. 네. 네. 맞아요. 쇼케 현장에서 보고 이제 오늘 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니하고 막내 이게 리더와 막내가 빠지고 이제 세 분이 오셨는데 네. 평소 세 분의 케미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10점 만점에 사실 팬분들께서는 네. 본 적이 없었던 케미여서 케미일 것 같은데요. 네네. 오늘 아 이거 원래 세 분이 있을 때는 어떤 바이브입니까? 저희 세 명끼리 네. 있을 때는 살짝 부드러운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 좀 안정적인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MBTI E보다는 I 쪽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세 명 다 I입니다. 그래서 네. 저도 I인데. 진짜요? 야, 오늘 네 명의 I가 만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 달려봅시다. 네. 네네. 기대해 주시고요. 예, A댄스로 컴백을 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컴백이었잖아요. 뭐 좀 네. 달라진 게 있었어요? 확실히 저희가 두 번째 컴백이다 보니까 네. 좀 더 신경을 많이 쓴 것도 있는데 네. 저희 주변에서 영파 씨 너무 많이 늘었다고 진짜 맞아요. 무대를 이제 A태 탈 수 있을 것 같다고 네. 해주셔가지고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떨림도 예전보다는 좀 덜해요? 카메라 이 불도 좀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래요? 맞아요. 저도 뭔가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저번 활동 때까지도 카메라 찾는 게 진짜 어려웠었는데 약간 부담이 있었군요. 네,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저번보다 너무 잘 봐지는 네.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돌의 짬바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여유가 생기죠. 네. 예, 도훈 씨 어땠어요? 아, 저는 아무래도 약간 좀 더 키가 성장한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도 예, 네. 많이 컸 다는 거죠? 네, 재보진 않았는데 네네. 느낌상 약간 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컸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진짜 큰 것 같은 게 맞아요. 저희의 단체 사진을 보는데 네. 혼자서만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때 크는 친구가 있고 중학교 때 또 크는 친구가 있고
지금 컸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나중에 신체 검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겠어요. 자, 미주 투어도 앞두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서 엄청 많이 다니시던데 15개 도시죠? 맞아요. 네. 저희가 이번에 첫 투어여가지고 15개 도시? 벌써 네. 약간 부담되는데 그죠? 네. 떨리면서도 좀 어깨가 많이 무거운 것 같긴 그쵸? 합니다. 그렇죠. 지금 준비 잘하고 있어요? 아직 준비는 시작 못했고 네. 활동이 끝나고 나서 준비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떤 공연이 될지 스포 가능합니까? 이런 느낌으로 공연하고 싶다? 아직 뭐 정해진 게 없으니까요. 맞아요. 사실 저희가 연습생 때 평가를 거의 콘서트 때 네. 콘서트처럼 진행해 왔는데 네. 한번 평가할 때마다 진짜 쉬는 시간도 있고 네. 막 2시간씩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저희를 더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저희한테는 평가 같은 자리일 것 같기도 하고 아 투어가 곧 평가가 될 것이다. 네 그렇지만 네. 즐길 수 있는 네. 평가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즐기는 평가를 따라갈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고 영파씨가 주인공이라 이런 주제를 잡아봤어요. 영파씨 팀 이름이 세 글자잖아요. 네. 예전에 세 글자 팀명은 누가 있었는지 요즘에는 또 어떤 팀이 있는지 예를 들면 마마무 이렇게 그런 느낌의 음악으로 예전과 요즘을 크로스차트로 예, 이어드릴게요. 네. 먼저 이름이 세 글자인 추억의 가수부터 시작합니다. 와. 주머니에 손을 꽂고 바닥을 쓸듯 걸어가 보세요. 그 시절 수많은 차도남을 탄생시켰던 비스트 선배님이 이름이 세 글자인 추억의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자, 비스트 픽션 이 발동작 기억나죠? 네. 이 음악 다 따라해보고 전부 어렸을 때 그랬었죠? 맞아요. 네, 정말 난리났던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예, 안무였습니다. 네. 이번에 영파씨 8댓의 포인트 안무 제가 크래비티 형준씨하고 같이 하는 그 영상을 봤거든요. 진짜요?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와, 예. 근데 뭐 그렇게 길게는 설명 못하더라도 짧게 포인트 안무 하나 설명해주세요. 네, 저희 이번 포인트 안무는 후쿠간 안무인데요. 네. 바로 힙합 장르에서 많이 사용하는 시워크의 두 가지 동작이 돋보이는 퍼포먼스입니다. 네네. 요거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여러분 예, 챌린지에 또 도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윤두준 이기광 하면 축구가 떠오르죠. 축구하면 또 아육대 저 풋살 예. 세 분도 아육대 가셨죠? 네. 맞아요.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육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땠는지.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아육대에 출전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살면서 이렇게 많은 아이돌 분들을 한 번에 보고 그렇네. 엄청 많은 팬분들 보니까 네.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구경만 하다 왔습니다. 아, 아니 그 혹시 뭐 연습생 때 알던 친구나 뭐 동료 혹시 본 분 계세요? 아, 제가 네. 진짜 예전에 네. 연습생 때 같이 함께한 언니를 만나게 됐고 네. 같이 데뷔할 수도 있었던 오! 팀을 또 만나였어서 네. 기분이 색달랐던 것 누구였어요? 같습니다. 누구였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트리플 S 선배님, 서다연 선배님이랑 다연 씨한테 한마디 남겨요. 예. 진짜 많이 사랑해요. 언니.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팀이 됐지만 네. 너무 많은 시간을 같이 한 네. 아,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그리고 또 아이칠린의 네. 다섯 명의 멤버인데요. 아이칠린 선배님의 지금 활동명으로 이지 선배님, 예. 초원 선배님, 그리고 제키 선배님. 네. 아, 네 명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갑자기 여쭤봤기 때문에. 아, 그런 분들은 사실 연습생 시절 굉장히 힘들었을 때 만나서 감정을 네. 나눴던, 그죠? 네. 선후배여가지고 더 좀 애틋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이컨택하고 같이 보니까 즐거웠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죠? 서로 네. 다른 팀에서 데뷔했지만, 옛날 생각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저희 다섯 명이 예. 뭉쳐서 껴안고 이렇게 난리가 났군요. 네.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예. 아니 이번에 브레이킹 댄스 종목이 그죠? 네. 새롭게 또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예, 여기 좀 스포 부탁드립니다. 어땠는지 분위기.
맞아요. 이번에 저 미연정, 예. 정선혜, 한진 네. 이렇게 세 명이서 참가했는데 네. 어땠어요? 저희가 정말 너무 잘하고 싶고 네. 또 좋아하는 그런 장르다 보니까 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저희 이번 컴백이랑 겹쳐가지고 네. 또 막 엄청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또 많이 빠듯하 했어서 아쉬워요? 네,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연정 씨 춤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었고 사실 이런 종목에는 연정 씨가 거기서 진짜 많은 것들을 보여줄 거라 우리가 또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주 컴백하고 또 겹쳐서 맞아요. 근데 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마 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정이 있으니까 예. 네. 옆에서 보기엔 어땠어요, 지하나 씨? 제 눈에는 저희 다른 팀분들도 너무 잘하셨지만 네. 저희 영파 씨 언니 동생이 그치. 너무 진짜 그럼. 최고였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본인이 네. 조금 아쉽다는 거죠? 네. 네 제가 볼게요. 보고 예, 너무 좋아요. 잘했을 거라 전 예상을 하는데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름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7위 공개합니다. It's go time. 와우. 컴백과 동시에 K-POP 씬의 힙합 돌풍을 일으켰다. 힙합의 본고장, 미국 라디오에서도 음악이 플레이되는 핸드마이크가 더 자연스러운 실력파으로 영파씨가 이름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음악 처음에 듣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음악이. 진짜 여기 얼마나 퍼포먼스가 멋지게 나왔을까 기대하면서 음악방송을 봤습니다. 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곡 딱 들었을 때 어땠어요? 처음 들었을 때 와 이런 곡을 우리가 잘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좀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네. 너무 저희 안무도 받고 곡도 준비하면서 설렘 가득한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의상 무대 제가 다 봤는데 뭐 후드도 있고 수트도 있고 수트 영상 진짜 너무 멋있었거든요. 진짜요? 정말 막 캐주얼하게도 하고 다양하게 힙합을 또 표현을 했잖아요. 네. 가장 좀 우리 팀들에게 에너지를 줬던 의상 어떤 의상이었습니까? 저는 아까 선배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수트 의상 있잖아요. 멋있었어. 네, 그 의상이 가장 뭔가 약간 컨셉에 취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의상이었어서 그쵸?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도 똑같아요. 다 수트. 네. 저도 그 수트 댄스 했던 날이 기억이 너무 남는데 제 멤버들이 과몰입해가지고 계속 대사 치면서 연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고생한 씬이 있다던가 뭐 기억에 남는 씬이라든가. 네, 사실 저희가 이번 뮤직비디오를 작년과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스태프분들과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날에 또 특별하게 저희 촬영 감독님의 생일이셨어서 또 그렇게 또 작년에도 함께했지만 올해도 함께해서 생일 파티를 같이 한 기억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네요. 그죠? 맞아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데 활동기에 중간에 생일 맞기도 어려운데 이번에 막 9월 첫째 날 막 또 생일 막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게 나중에 생각하면 굉장히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예. 뒤에 또 생일 이야기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고요. 예. 자, 뮤직비디오의 관전 포인트 하나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이번 뮤직비디오에 G땡땡 게임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게임 컨셉이랑 그 게임 컨셉을 차용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CG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CG들을 약간 재밌게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도훈 씨 제일 힘들었던 촬영 장면 뭐 거의 다 한두 번에 오케이 났어요? 아, 네. 너무 재밌게 촬영했어요. 네네. 정말. 문제 없었어요? 네. 네. 다른 분들도 여러 번 간 씬 없었어요? 저희 아무래도 벤 감독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바로 테이크가 넘어갔는데 또 아무래도 저는 사실 촬영보다 저희 멤버들과 쉬는 시간이 좀 힘들었어요. 왜요? 저희 멤버들이 아니, 최초 공개입니다. 저희 멤버들이 그 게임에 너무 과몰입을 해서 쉬는 시간에도 그 게임 모션을 하면서 장난을 치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피곤했다는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이게 아이 입장에서 피곤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리얼과 일을 같이 그쵸? 리얼과 촬영을 넘나들면서 많은 모습들을 담았으니까 영파씨 뮤직비디오 많은 검색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름이 세 글자인 추억의 가수 6위 공개합니다.
매력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카리스마 아이돌 엠블랙 선배님께서 이름이 세 글자인 추억의 가수 6위 차지하셨습니다. 엠블랙이고요. 계속해서 이름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6위 공개합니다. 하는 소리까지 라이브로 들려주는 라이브 장인 엠미스 선배님이 이름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안무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네. 예, 음악 방송에서 만났죠? 네. 맞아요. 예, 실제로 또 이렇게 직관하는 거랑 영상으로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어땠습니까? 엠믹스 무대 보면서. 저희가 사실 엠믹스 선배님께서 무대를 하실 때 바로 그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네. 그 소리랑 공감감이 같이 있으니까 예. 너무너무 진짜 무슨 뮤지컬 보는 것처럼 맞아요. 완전 현실감이 생생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음악도 너무 좋고요. 사실 맞아요. 좀 탐나는 장난 아닙니까? 니까 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예, 이 엠믹스의 서윤 씨가 월말 평가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눈물 날 것 같아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혜윤 씨가 너 지금 울면 목 잠겨. 나중에 울더라도 지금은 참자. 나중에 울자. 이런 조언을 예, 해서 유명한데요. 혹시 뭐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현실적인 조언이나 이런 티 같은 조언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사실 저희 멤버들이 일을 하거나 뭔가 그럴 때 다 T였다가 네. 또 끝나면 F여가지고 그래요. 네, 뭔가 무대 올라갈 때 아 뭔가 조금 이런 것 같은데 하면은 딱 끊어서 네. 저희 선혜가 정리를 해주기도 하고 또 끝나면은 또 무대 내려서 위로해주기도 하는 거 같아요. 최고의 리더네요. 최고네. 네. 진짜 선혜 씨 없으면 안 되겠네요. 맞아요. 월말 평가 때 어떤 곡이 기억납니까? 뭐 많은 곡들이 있었지만 저는 사실 연습생 기간이 거의 없었어가지고 예, 예. 월말 평가를 안 봤었거든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보통 한 번 두 번은 그래도 경험을 하지 않아요? 근데 데뷔가 정말 얼마 안 남은 시점이라 바로 이제 데뷔 연습을 했습니다. 야 근데 이러기도 쉽지가 않은데 월말 평가 그치. 기록이 없다는 게 네. 최고네요. 감사합니다. 예. 완전 운도 따랐고 그죠 네. 실력도 있었고 예. 두 분은 어때요? 저는 어떤 곡 떠올라요? 네, 저는 평소에 아리아나 그랜드님을 너무 예, 좋아해서 맞아요. 평가 때마다 했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늘. 네. 예, 그리고 원정 씨는? 저는 아이스 스파이시님 예. 너무 좋아해서 그분의 곡의 안무도 했었고 네. 또 제가 첫 월말 평가 때 네. 청아 선배님 스테이 투나잇으로 안무를 했었거든요. 너무 잘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네네. 해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춤든 춤다 하는 분들은 뭐 청아 씨 안무를 예, 다 숙지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네. 자, 계속해서 이름이 세 글자인 추억의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찰떡같은 호흡으로 꿀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요계의 원톱 듀오 다비치 선배님이 이름이 세 글자인 추억의 가수 5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비치, 네, 파리파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강민경 씨가 너튜브 채널 강민경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 수가 130만이 넘는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브이로그만 올려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 오셨으니까 TMI 하나씩 이번 활동하면서 TMI 하나씩 오픈해주세요. 저는 오늘 굉장한 TMI가 있는데요. 오, 뭐야? 바로 제가 앞머리를 붙였습니다. 오, 앞머리를 붙였어요. 네, 제 앞머리 내리는 걸 좋아하는데 네네네. 또 스타일의 변화를 좀 많이 주고 싶어서 네. 이렇게 가끔씩 붙이고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죠? 네, 저는 연정 언니가 제발 앞머리를 잘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이뻐서. 근데도 그냥 평소에는 또 이마를 이렇게 보이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왔다 갔다 하려고. 네. 왔다 갔다 하려고.
하려고. 네, TMI 부탁드립니다. 자나 씨. 저는 이번 활동을 하면서 네. 과자에 빠진 과자가 있습니다. 좀 알려 상품명 말고 좀 알기 쉽게 알려주세요. 저는 쿠땡 쿠땡이에요 이름이? 쿠땡다스를 정말 좋아합니다. 쿠땡다스 저도 좋아해요. 아 진짜요? 아,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왜 갑자기 거기 빠졌어요 근데? 저희를 도와주시는 그 컨텐츠 제작 해주시는 불땡에서 간식을 항상 간식으로 항상 쿠땡다스가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먹고 제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사 먹다가 이제 살이 찔까봐 끊고 있습니다. 지금 음악방송 한 주 남았잖아요. 지금 맞아요. 끊으셔야 됩니다. 맞아요. 지금이에요. 예. 네. 1주 뒤에 드세요. 네. 근데 그 너무 중독성 있어가지고 맞아요. 진짜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너무 그 맛을 늦게 아셨네. 그니까요. 그쵸? 아, 이거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여리동 씨는 어때요? 네, 저도 지아나 언니랑 비슷한데요. 네. 저는 또 밥으로 치즈김밥을 먹는 것에 빠졌습니다. 치즈김밥. 근데 네. 그 김밥은 옛날에 연습생 때도 그러니까 뭐 연습생 기간 짧았지만 예전에도 좀 먹은 거 아니었어요? XSL 할 때도? 아 사실 네. 제가 김밥을 잘 먹진 않았었는데 최근에 그 스태프분들 시켜주시고 네. 남은 김밥을 제가 밥으로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치즈김밥하고 참치김밥이 진짜 맛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점심으로도 치즈김밥을 먹고 왔어요. 아, 야 치즈김밥의 맛을 이제야 알았다니. 네. 놀랍습니다. 혹시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음식 하나 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저는 예. 요아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10명한테 물어보면 9명이 요아정을 얘기합니다. 예, 정말 많은 아이돌들이 요아정에 빠져있다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요아정 예, 저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름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5위 공개할게요. 캉캉캉캉캉캉 다들 미안 좀만 비켜주세요. 글로벌 투어를 시작한 K-POP 대세 그룹 아이들 선배님께서 이름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5위 차지하셨어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영파씨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현정, 지하나, 도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이 끝난 직후에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영파씨 러브게임 혹은 영파씨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이름이 세 글자인 추억의 가수 4위 공개합니다. 힙합부터 발라드, 댄스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자유분방한 악동 블락비 선배님이 이름이 세 글자인 추억의 가수 4위 차지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듣는데 너무 신나네요 이거. 네, 그죠? 너무 신나요. 신나네요. 블락비 4위고요. 계속해서 이름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만나봅니다. 광야의 세일러문.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그룹 에스파 선배님이 이름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4위를 차지했습니다. 에스파 아마겟돈 이러고 있습니다. 네, 저 윈터 씨 생일이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기억하기가 굉장히 쉽죠. 네. 근데 이제 우리 도원 씨가 크리스마스 이브 네. 24일입니다. 그죠? 근데 어렸을 때는 어떤 추억이 있어요? 그 같이 받아요? 그럼 생일 선물과 크리스마스 선물을? 네, 보통은 다 같이 합쳐가지고 24일 아니면 25일에 받았었어요. 그러면 가격이나 이 규모를 좀 합해가지고 더 큰 거를 선물해 주시나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주셨었어요. 근데 한 번에 그게 큰 거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두 번 받는 게 더 좋아요? 아, 근데 아무래도 큰 거 하나 받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좋네요. 잘 됐네요. 네, 맞아요.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가 생일이면은 그쵸. 이번에 또 이제 9월 첫째 날 활동 중에 생일을 맞은 연정 치카치카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예, 어땠어요? 그 평소 때도 생일을 뭐 멤버들하고 보내기도 했지만 이번에 네. 어땠습니까? 이번에 아무래도 저희가 데뷔하고 첫 생일이다 그쵸? 보니까 네. 엄청 뜻깊었는데 저희가 사전 녹화할 때도 팬분들께서 다 같이 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셔가지고 예. 진짜 무대 위에서 울 뻔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우리 한마디 남겨주세요. 우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팬분들 모두 모두 사랑해요. 아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도 또 하트 막 장인이던데 연정 씨 막 여러 가지 하트 막 제가 봤었는데 그죠? 맞아요. 저희가 예. 최근에 되게 자주 하는 네. 하트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회오리 하트입니다. 네, 회오리 하트. 그래, 이거 보고 싶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시작. 좋아. 와, 이거 제가 보네요. 이거 영상으로만 봤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요? 이걸 오늘 만족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 회오리 하트 여러분 에너지 받으시고 기운을 사실 뭐 많은 하트들이 있지만 이렇게 좀 규모가 커지는 이 회오리 하트는 영파 씨가 처음이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아이디어 어디서 얻으셨어요? 저희 선혜가 아육대 촬영할 때 네. 팬분들이 아무래도 멀리 계시다 보니까 그쵸? 어떻게 저희 마음을 전달할까 네. 하다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이거는 선혜 하트 혹은 영파 씨 하트로 회오리 하트는 이거 이름 지어도 되겠죠? 이런 좋아요. 하트 본 적 있어요? 언제? 아, 아니요. 못 봤죠? 네. 제가 못 봤으니까 저도 많은 영상을 보는데 아, 요거는 우리 영파 씨 하트로 회오리 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좋아요. 예. 자, 계속해서 이름이 세 글자인 추억의 가수 3위 공개합니다. 민트색 명품 상자보다 더 빛나는 전설의 민트색 K-POP 그룹 샤이니 선배님께서 이름이 세 글자인 추억의 가수 3위 차지하셨습니다. 아, 이 춤 기억나죠? 네. 루시퍼. 맞아요. 연정 씨 보여주고 있습니다. 샤이니 루시퍼. 공식적인 안무 영상이 이전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유출이 되면서 네. 그 뒤부터는 이제 아이돌이 공식 영상으로 이제 안무 영상을 띄우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이 영상 유출된 건지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이게 유출된 게 아니었으면 키시말루는 내가 더 멋있게 연출을 했을 텐데 내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면 충분히 멋있으십니다. 멋있죠, 멋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영파 씨 에잇댓은 촬영 몇 번에 갔습니까? 안무 영상. 예. 저희가 두 번? 정말 두 번 만에 빠르게 끝난 그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사실 집중해서 해야지 컨디션이 다 다른데 맞아요. 계속 NG 내고 누군가가 다시 하게 되면 네. 나중에는 너무 지친 상태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예. 만약에 두 번에 성공이 안 됐다면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와. 세 번까지는 가능했을까요? 세 번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네. 네 번은 안 되죠. 아, 힘들어. 잠깐 쉬었다가 네. 잠깐 한두 시간 쉬어야 되죠. 아니 이번에 제가 그 성형준 씨한테 안무 가르쳐 주는 거 보면서 아니 저 안무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왜냐면 형준 씨는 이 걸그룹 안무에 특화된 친구예요. 안무 습득력이 엄청 빠른 친구인데 막 갑자기 막 실수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아 영파 씨 안무 이거 너무 힘들다 생각했습니다. 연습 좀 어느 정도 숙지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본인들은? 저는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번 네. 안무가 그래서 제가
안무 배우는 첫날에 울면서 아. 댄서님께 연락드리고 막 그랬었던 그, 기억이 그, 있습니다. 그 정도였죠. 왜냐면 이 안무가 동작이 너무 많고. 맞아요. 도훈 씨 어땠습니까? 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 저는 사실 저도 안무 습득력이 조금 느린 편인데요.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네. 우리 연정 씨만 괜찮았네. 저는 사실 너무 해보고 싶었던 안무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연정 씨는 좀 탐냈을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좀 많이 탐났던 안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멤버들이 힘들든 말든 그냥 나는 그냥 이 안무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한 거예요. 사실 저는 너무너무 즐겁게 해가지고 저희 멤버들이 옆에서 되게 열심히 해줄 때마다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재현아 씨 울었대잖아요. 맞아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희 안무.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난 진짜 못하겠다 막 거의 끝까지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극복을 했는지 그걸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이 벽에 부딪히는 연습생도 많고 지금 데뷔한 맞아요. 후배들도 많거든요.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습니까? 그 계속 저는, 했어요 그냥? 저는 무대 위에서의 저를 생각하고 아. 무대 위에서 저를 응원해주는 저희 팬분들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안무 선생님한테 울면서 좀 전했을 때는 안무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던가요?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연습하면 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연습하면 해주셨어요. 된다. 아, 그런 네. 이야기가 도움이 됐어요? 네.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 성공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가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실질적인 조언이 굉장히 필요한 거라서. 맞아요. 예. 태민 씨가 아 진짜요? 라는 말을 예, 습관처럼 씁니다. 예. 혹시 세 분도 네. 나만 아는 혹은 우리 멤버들이 아는 습관이나 뭐 말버릇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멤버들께 자주 듣는 말인데 네. 제가 습관성 공감을 되게 많이 한다고 예, 예. 해서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공감을 해놓고 예. 나중에 멤버들이 너 그때 그렇게 했던 거 기억나 하면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아 진짜요? 아 그러네? 를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방송할 때는 아무래도를 진짜 많이 쓰던데 연정씨가. 아 그러네요. 아무래도 예, 그래서 아무래도. 나는 정말 레이시 온 줄 알았잖아요 지금. 아이고 아무래도 꽤 아무래도. 많이 아무래도를 꽤 많이 쓰는데 혹시 알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나중에 한번 이제 또 방송 뭐 모니터하거나 들어보시면 한번 멤버들이 들어봐 주세요. 네. 예, 오늘은 아무래도가 많이 들렸습니다. 와, 예. 아무래도 혹시, 예, 두 분은 어때요? 혹시 뭐 습관도 뭐 아침에 일어나서 난 이런 걸 한다던가 뭐 연습할 때나 이런 걸 한다던가. 저는 최근에 아침에 운동 안 하면 불안해지는 그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몸이 잘 안 풀려가지고 운동하면 힘든데 아침 운동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아침 운동을 하면 그 하루 동안 좀 개운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붓기는 좀 빠지죠? 네. 제가 진짜 잘 붓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이런 활동이 있거나 이런 스케줄이 있는 날에는 네. 꼭 운동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거 활동할 때 너무 힘들고 잠도 못 자는데 여기에 아침 운동을 한다는 거는 진짜 정말 칭찬. 맞아요. 진짜 박수 쳐드리면 대단한 의지예요. 열정이에요. 열정. 맞아요. 못하거든요. 도훈 씨는 혹시? 아, 저는 반대로 전 저녁에 운동을 하는데요. 늦게 끝나도 밤에 해요? 네. 어제도 갔다 왔어요. 또 활동 중에 보통 운동 다 안 하지 않아요? 너무 늦게 끝나니까. 맞아요. 네. 그럼 밤 운동이 좋은 이유는 또 뭐예요? 장점이 뭐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또 그 운동을 하면 오히려 더 그날은 붓더라고요. 아침에 운동을 하면. 그래요? 네, 근데 그런 체질의 사람들이 있대요. 예, 아침에 오히려 운동을 하면 붓는다? 네, 그래가지고 전 저녁에 운동을 하고 자고 일어나면 붓기가 빠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른가 봐요. 맞아요. 근데 저는 밤에 운동을 하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 4시까지. 어때요? 저는 운동을 하면 이제 기운을 다 써버려가지고 바로 잠들더라고요. 이게 다르네. 이게 다르네. 네. 저는 운동을 하면 또 그 막 에너지 때문에 이걸 잠재우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저도 그래서 밤에 운동하면 오히려 잠도 안 오고 잠이 안 와요. 다음날 아침에 땀을 흘렸으니까 붓는 거예요. 더. 그래서 저녁에 운동하면 아침에는 더 운동해야 되는 그런 야, 게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마다 다 이게 다르니까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지고 예,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나네요. 맞아요. 네네. 자 계속해서 이름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3위 공개합니다.
힙합의 트렌드를 지배하는 마이스트로 세븐틴 선배님이 이름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마이스트로 이거 너무 좋죠? 맞아요. 네. 무조건 뭐 초등학생부터 그냥 어른들까지 다 마이스트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 도겸씨가 규를 5초 만에 깠던가 3초 만에 깠던가 이 개인기가 있거든요. 우와. 혹시 우리 영파씨 멤버 중에서도 뭐 네. 소소하지만 개인기 있는 분 있어요? 개인기? 네. 기억나는 개인기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희가 개인기가 네. 아직 많이는 없는 편인데 아, 저는 요즘 좀 약간 밀고 있는 개인기가 있습니다. 뭐요? 바로 보노보노 목소리를 제가 잘 따라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보노보노 네. 목소리. 그러면 예, 어떻게 저희가 예 한번 네. 들어볼게요. 보노보노 네. 목소리. 자, 레디 큐. 1, 2, 3, 티타 봉. 영 마이스터다. 와! 보노보노다. 위노위노다. 위노위노 위노위노. 위노위노 위노위노.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거 앞으로 계속 연습하실 거예요? 네 하지 말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아니 이거 괜찮아요 이거 하셔 저, 네네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여기 꽂혔어요? 제가 평소에 말하는 게 약간 톤이 좀 가볍고 공기가 많이 섞이다 보니까 네. 보노보노랑 비슷하다고 저희 선생님께서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거기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완벽히 흡수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그 느낌은 있었어요. 아 진짜요? 괜찮았습니다. 이거 이제 더 노력하시면은 바로 또 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파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자, 호시 씨가, 예, 우리 또 태민 씨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성덕 돼가지고 태민 씨하고 막 챌린지도 하고, 맞아요. 예, 성공한 덕후가 되었습니다. 세 분은 21이라고 이렇게 해서 언급한 걸 제가 봐서, 21이 곧 콘서트 하잖아요. 맞아요. 알죠? 예, 21 롤모델이면, 21 선배님들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우와. 나중에 또 만날 수도 있거든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맞아요. 맞아요. 21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파씨입니다. 예. 선배님 저희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이번에 콘서트 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보러 가고 싶고 나중에 선배님을 뵌다면 꼭 함께 챌린지라도 하고 싶습니다. 네. 챌린지 누구 민지 씨 원해요? 네, 누구랑 원합니까? 정말 21 선배님 정말 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예 그래서 21 콘서트가 있는데 영상으로 보시고 예 자리가 티켓이 없단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공연 너무 많은 분들이 예, 그 공연을 원하니까 나중에 또 성덕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파이팅. 네 자 계속해서 이름이 세 글자인 추억의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케이팝의 복고풍 유행을 불러온 대세 걸그룹 티아라 선배님이 이름이 세 글자인 추억의 가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거 예전에 많이 따라 하셨죠? 네. 이 춤도 막 난리 났을 때 막 뽀삐 뽀삐부터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춤이 기억이 납니다. 티아라. 계속해서 이름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2위 공개합니다. 너와 나 언젠가 감이 되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사이 되어도 잊어버리지 마 혹시나 다른 사람의 손 잡고 있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어도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마 잃어버리지 마 크러쉬 표 음악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낸 가수 크러쉬 선배님께서 이름이 세 글자인 가수 요즘 가수 2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지친 내 맘을
감싸네. 잊어버리지 마.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뮤지컬 형식으로 우리 연정수의 지하나 씨가 손을 맞닿으며 이런 뮤지컬 같은 안무를 보여주셨어요. 예. 이 곡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이게 지금 두 가지 의미로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 잃어버리지 마.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파씨 멤버 중에 기억이 깜빡깜빡, 정신이 없는 멤버. 아, 이 멤버는 기억이 깜빡깜빡. 누굽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제가 진짜 잘 잊어버리고 까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기억을 자주 잃어요? 네. 아, 이게 큰일 났네. 뭐, 그래서 제일 힘든 점이 뭐예요? 깜빡깜빡하면. 저는 아무래도 제 물건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 제일.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억도 날아가고 물건도 많이 잃어버리고. 맞아요. 아, 이게 같이 가면 진짜 힘든데. 맞아요. 아, 물건도 많이 잃어버려요? 네. 그럼 멤버들이 좀 찾아주고 그래요? 멤버들이 제가 저번에 휴대폰을 어디 놓든지 모르고 갔는데 저희 도훈이가 언니 휴대폰이야 이러면서 챙겨주 때도 되게 많고 또 제가 키링을 떨어뜨리면 지하나가 또 주워서 줄 때도 있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 손이 많이 가는 멤버네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연정 씨, 아니 휴대폰 어디서 찾았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저도 기억을 잘 잊어버리나 봐요. 아, 네네. 아, 요즘 저 활동기라 그래요. 네. 제가 전에 쇼케에서 연정 언니가 휴대폰을 두고 와서 제가 언니한테 갖다 줬던 기억이 또 있습니다. 아, 이거 여기가 다 챙겨줬네, 두 분 다. 맞아요. 아니, 여기 두 분 없으면은 연정 씨는 방송 못 하겠는데요? 맞아요. 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제 멤버들 없으면. 그러니까, 네. 그렇네요. 네. 근데 연정 언니도 저희를 많이 챙겨줘서 이렇게 서로 돕고 돕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지하나 씨는 물건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는 것 찾아내요. 같아요. 맞아요. 빨리 기억을 하니까 찾아내는 거고, 이제 저와 연정 씨 같은 경우는 오래 모르니까 누군가가 찾아주는 거죠. 맞아요. 저도 물건이랑의 기억을 항상 잃어가지고 많이 힘들어요, 생활이. 저도요. 예. 아, 나중에 김 얘기 한번 같이 해야 되는데, 연정 씨랑. 네.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이름이 세 글자인 추억의 가수 1위 공개합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는 뒤태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짐승도 2PM 선배님이 이름이 세 글자인 추억의 가수 1위 차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육각형 올라운더 걸그룹 미뜻 마마무 선배님께서 이름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1위 차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마마무 별이 빛나는 밤 들으면서 세 분과는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 저하고는 첫 만남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너무너무 편안하고 또 저희 잘 이끌어주셔서 행복하게 진짜 수다 떨다 가는 것 같아요. 혹시 못한 얘기 있어요? 나 이거 준비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화장실에서 뵀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얼굴이 안 보이실 정도로 사라지셔가지고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화장실 딱 나왔는데 도훈 씨를 딱 보고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항상 영상에서만 보다가 실제 있으니까 깜짝 놀래죠. 아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게 열정이 막 영상에서도 보였었거든요. 진짜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또 막 헤어랑 이런 게 강렬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나 씨는 어땠어요? 저도 너무 이렇게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원래 이런 자리 오면 말을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말 많이 했죠? 네, 제가 나왔던 곳 중에 제일 말을 잘 했었던 것 같아요. 칭찬해요. 이제 요거 산을 한번 넘었으니까 다른 방송에서는 이제부터는 말 많이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세 분과 너무 아쉽지만 오늘 마무리하고요. 미주 투어 잘 다녀오시고 끝으로 카메라 보시고 테리 사랑해요. 귀엽게 한번 할까요? 좋아요. 예, 끝 인사입니다. 둘, 셋. 테리, 사랑해요. 영파티, 안녕.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